안녕하세요. 카이주 김상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정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기아 자동차의 SUV 소렌토입니다. 상품성이 개선되어 부분변경 모델로 출시되었는데요. 윤수정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뉴 소렌토는 2014년 하반기 출시된 소렌토의 부분 변경 모델로 전반적인 상품성을 강화하면서도 기존 소렌토의 장점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자동 변속기가 6단에서 8단으로 변경되고 RMDPS 방식의 시스템이 도입돼 큰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그 결과 출시 이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그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이즈유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카이즈 독자님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이 차가 카이즈 독자님 차인데요. 소렌토의 장단점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자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즈의 열렬 독자 서울 사는 유일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제 소렌토 차주시잖아요. 소렌토를 선택하게 되신 계기를 알고 싶어요. 여러 차종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가성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차량 금액이 여러 가지 옵션들 포함해서 4천 초반이잖아요. 그러면은 4천 초반이면 선택의 폭이 되게 많으셨을 텐데 굳이 소렌토를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이 차에는 뭐 뛰어난 장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단점이 없는 차 같아서 다른 차보다는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뭐 혹시 추후에라도 중고차 뭐 팔게 된다면은 그때도 괜찮은 것 같아서 뭐 고르게 됐습니다. 실제 소렌토 차주가 되셨는데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장점은 편의사항이 조금 많이 들어간 거. 네, 그게 좀 장점 같고 단점은 뭐 아직 오래 타지 않아서 아직 피부로 확 와닿는 건 없는데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오일이 저절로 증가한다는 거. 그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카이즈 재미있게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네. 독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신형 소렌토 한번 외관 살펴볼게요.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사실 많이 없어요. 네. 그래도 뭐 굳이 꼽자면 이 헤드램프가 그 3구로 바뀌었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시인성도 좋고 좀 더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디자인적으로도 좀 세련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도 좀 안에 구성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범퍼 디자인도 좀 더 날렵하게 가다듬어진 모습입니다. 네. 측면 한번 볼까요? 윤 기자, 이 측면에서 네. 달라진 부분이 뭔지 한번 말해보세요. 달라진 부분이 아무래도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바뀐 부분은 사실 없고 네. 이 지금 이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2.2 디젤의 가장 상위 버전 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롬 휠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쵸. 예,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차주분께서 이 옵션으로 금액을 지불하시고 이 사이드 스텝을 달았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쪽을 밟고 올라갈 수 있게끔 이제 달리는 부분인데 네. 보시면 덜그럭거려요. 이렇게, 이렇게 약해 덜그럭... 보여요. 네. 이게 지금 뭐 제가 이게 올라타지 못할 정도예요. 솔직히 좀 무서워요. 부러질까 봐. 근데 이게 금전적으로 어쨌든 옵션을 다 추가하신 건데 이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준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후면 한번 보겠습니다. 후면에서도 특별하게 변화된 부분은 사실 찾기 어려워요. 네. 그래도 굳이 찾으라면 이 머플러 디자인이 드디어 돌출형으로 밖으로 나왔다는 부분 네. 이 부분이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 부분은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LED가 들어갔고 안에 부분이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볼까요?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전동으로 트렁크가 열리고 뭐 한눈에 봐도 되게 넓죠, 그죠? 네. 네. 그 소렌토가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렌토 이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다는 거. 이 점이 많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그쵸. 폴딩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다 이렇게 원터치로 이렇게 땡기면은 폴딩이 돼요. 그러면은 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 네. 나오고 이 그 턱의 높이도 그쵸. 크게 차이가 없어서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2열 좌석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의 2열 공간은 성인 남성이 타도 충분한 공간이에요. 네. 근데 윤수정 기자가 일단 탔는데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어때요? 우선 일반적인 시트의 느낌이나 그냥 착좌감 같은 것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장점으로는 이게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 장거리에서 편안하게 가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뒤로 많이 뒤로, 젖혀져요. 뒤로 확 끝까지 젖혀진 거예요? 네, 지금 네, 끝까지 젖혔는데 저도 앉아보니까 충분한 네. 편안한 자세가 나오고 이 뒤로 한 번 더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네. 부분은 대단히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소렌토만의 특장점이다. 그리고 무릎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직접 타봐도 충분히 넓고 그 남자 셋이 뒤에 탄 적이 있는데 편안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인테리어 한번 살펴볼까요? 인테리어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일단 윤 기자가 보기 어때요? 우선은 센터페시아 부분들이 네. 조금 단촐한 느낌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필요한 기능들은 다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딱 보기 좋게 되어 있고 버튼들이 좀 큰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눌러보면은 뭐 좀 한 번에 딱딱 눌리는 네. 느낌? 명확하게 눌리는 느낌? 그쵸. 그런 부분이 좋고 그다음에 SUV답게 좀 이렇게 돌리는 그런 형상 자체가 감각 자체가 나쁘지 않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2.2의 가장 높은 트림이거든요. 게다가 그 차주분께서 옵션을 많이 그쵸. 넣으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맹온 그 컵홀더. 네. 네. 이게 필수 아이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그리고 뭐 중간에 보면은 또 뭐 오토홀드라든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든지 네. 스탑앤고 그다음에 카메라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납 공간도 한번 볼까요? 네. 앞에 부분에는 이렇게 큰 수납 공간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고 조금 좀 특장점이 뭐냐면 아이고 지금 맞으시네.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네. 꽤 깊어요. 요거 한번 네, 들어봐 주세요. 굉장히 깊네요. 네, 이렇게 들으면 상당히 깊은 공간이 뭐 짐이 좀 있으신데도 네. 불구하고 여유롭죠, 그죠? 네. 네 얼른 닫아드리세요. 네. 얼른 닫아드리시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 계기반 부분이 되게 시원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 속도계나 이런 부분이 잘 보여요. 네. 고속으로 달릴 때도 내가 몇 킬로로 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잘 보이고. 아, 또 하나 또 좋은 점은 이 스티어링 휠 형상이 SUV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휠 디자인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쵸. 예, 그리고 또 이 가죽이 아주 좋은 가죽은 아닌데 그래도 손에 잘 잡혀서 네. 운전하는데 좀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네. 인테리어는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고급스럽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그쵸. 좀 네. 편안하게 주행하기에는 적합한 인테리어인 것 그렇죠. 같아요. 누르기도 편안하고 네. 그죠? 네. 이제 주행하면서 뭐 착좌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차주분께서 그 카이주의 열혈 독자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 저도 두 번째 만나 뵀는데 네. 저희 영상을 일단 다 보셨고 다 보셨고 그다음에 차를 샀는데 소렌토를 좀 평가해 주세요. 네. 카이주의 의뢰를 하셨는데 안 그래도 소렌토를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네. 지금 이 소렌토 차량은 새 차예요. 348km 달린 새 차고 네.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킬로미터 수가 이제 거리 수가 네. 짧은 경우가 흔치 않은데 아주 그 새 차 컨디션을 잘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윤 기자, 이 차 출력이 어떻게 되죠? 202마력에 네. 45토크입니다. 그렇죠. 202마력에 45토크. 마력보다는 토크가 네. 좀 더 강조된 차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운전해봐도 45토크가
꽤 괜찮죠. 네. 토크 수치 자체가. 그래서 약간 토크의 힘으로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제 뭐 소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토크발로 간다. 뭐 이런 부분을 디젤 차는 토크발이지.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출발할 때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토크로 쭉 밀고 나가는 느낌. 근데 초반에는 조금 가속이 약간 더디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차체가 크고 무게감이 상당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가속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잘 나가는 주행력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속도가 붙으면 뭐 거기서 이제 쭉 잘 밀고 나간다 그런 네. 얘기죠. 예. 네. 맞습니다. 진동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느끼기에. 정숙성은 글쎄요. 차체가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소음이 많이 느껴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네. 그 정도의 소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진동도 그렇고 네. 딱히 무난한 수준? 네, 무난한 수준인 것 같아요. 원래 그 디젤 차량들은 정차돼 있을 때는 좀 소리가 크고 진동도 큰 편이에요. 네. 그리고 달릴 때는 그런 게 좀 없어지죠. 그쵸. 좀 가솔린 엔진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조용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 2.2 디젤 엔진은 그냥 딱 무난한 수준인 것 같아요. 진동은 좀 있는 편이고요.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정제가 됐고 오히려 윤 기자가 얘기한 대로 차체가 크기 때문에 그나마 좀 분산시킨 느낌이 있죠. 네. 진동이나 이런 부분을. 소음 같은 부분도 지금 뭐 일반적인 주행을 하고 있는데 네. 풍절음이나 그런 부분은 좀 잘 정제를 시킨 것 같아요. 풍절음은 상당히 고속 영역에서도 크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네. 네. 주행적인 면에서 네. 좀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RMDPS가 나왔잖아요. 윤 기자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MDPS는 그 현대자동차의 애증의 이름인데 글쎄요. 그 R 타입으로 바뀌었죠. 네. 렉 타입으로 바뀌었는데 그쵸.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뭐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우리가 시승을 하면서 네. 특히 뭐 투싼 나쁘지 않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도 R 방식을 적용했고 네. 성토를 했죠. 기존에 그 야 소렌토 야 막 이러면서 R 타입을 바꿔 소비자들의 그런 네. 성토와 원망이 그쵸. 바꾸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네. 또 전 트림에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스티어링 운전했을 때 네. 내가 이만큼 돌렸는데 바퀴가 이만큼 안 돌아가 네. 이런 느낌 때문에 이제 지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약간 이질적인 느낌, 약간 뭔가 헛도는 약간 느낌 네. 그런 느낌이 기존에 있었는데 있었죠. 요즘에 현대차들은 사실 그 부분은 많이 진짜 바뀌었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고 무게감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글쎄 이게 또 무게감이 너무 가볍게 되면은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무게감도 좀 있는 편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네. 든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막 이질적이거나 그런 부분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변속을 하잖아요. 자동 변속기가. 그쵸. 변속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네. 자동 변속기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변속을 해주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부드러워요. 상당히 부드럽고 뭐 굳이 뭐 변속 충격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일반적인 이 지금 SUV고 패밀리 SUV, 패밀리카잖아요. 그쵸. 대표적인 패밀리카. 네. 그런 차종이기 때문에 변속 충격은 사실 없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겠죠. 왜냐면 변속 충격이 있으면 아무래도 승차감 자체가 좀 불쾌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가속해볼까요? 변속
충격은 뭐 네, 제가 둔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농담이고요. 네. 변속 충격은 많지 않습니다. 네.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셔도 돼요. 네. 근데 또 아까 네. 저희 차주 구독자분께서는 네. 이 8톤 자동변속기를 엄청 선호 하나의, 네, 하나의 이유로 또 꼽으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얘기하자면 연비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차주분께서도 뭐 변속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부드러운 주행 감성 그런 부분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셨을 거예요. 그럼 연비를 만약에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연비를 만약에 좀 본다 하면 네. 차주분이 저쪽 성수동 쪽에 사시는데 네. 사시는데 파주를 주말에 갔다 오셨대요. 근데 연비가 한 토탈에서 한 리터당 한 16km 정도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족스럽다. 과거에 타시던 그러네요. 과거에 타시던 차는 휘발유 차였는데 가솔린 차였는데 만족스럽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아 그러시냐 그러면서 제가 주행해 보니까 일단 도심 연비 자체는 좀 아무래도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한 8, 9 정도 나와요. 차이가 네. 그렇죠. 8, 9 정도 나오고 그냥 뭐 외곽에서 편하게 다닐 때는 한 11, 12 정도 나오고 평균 정도 네, 나오고 그렇죠. 11, 12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고속도로라 정속 주행을 한다든지 좀 네. 약간 드라이빙을 좀 더 경제적으로 하시는 분들 차주님은 네. 좀 그렇게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테스트를 목적으로 차를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타보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좀 안 좋게 나왔던 것 같고 네. 또 한 12, 13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주행 습관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네, 많이 영향을 미치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렌토가 정말 잘 팔리잖아요. 네. 정말 잘 팔려서 뭐 만 대 가까이 팔린 적도 있고 만 대를 넘어선 적도 있어요. 그렇죠. 올해 네. 1월부터 이제 8월까지 그렇죠. 네, 판매량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소비자들이 아는 거예요. 네.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차가 그만큼 괜찮다는 것을 알고 구매를 하셨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좌감은 지금 보시면 뭐 이 시트의 느낌 자체가 네. 뭐 아주 편안하게 잡아주는 느낌은 없지만 글쎄요 국산 차량이고 한국인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네. 네, 그래서 편안하다. 그다음에 이 허벅지 이제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까지의 길이 그 감도 제가 어쨌든 뭐 평균적인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대 기아 자동차가 시트는 사실 잘 만드는 편이에요. 네. 시트는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나무랄 곳이 특별히 없게끔 잘 만드는 편이에요. 이 차가 지금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이고요. 네. 3,425만원인데 각종 옵션을 다 집어넣어서 4,000이 넘어요. 아, 제가 이 시승기를 위해서 이제 소렌토 가격표를 봤는데 네. 아, 옵션이 진짜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엄청 다양하게 있어요. 이거를 선택하면은 뭐 뭐가 안 되고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아 근데 이 차주분도 그러신 게 사실은 뭐 스포티지나 이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옵션 조금 넣다 보니까 금방 3천만 원이 돼서 이 소렌토를 구매하시게 됐다. 근데 소렌토를 또 구매하려고 보니까 옵션을 안 넣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하나 넣다 보니까 차가 4천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인 그 속도 영역에서 네. 제가 속할 때 있잖아요. 지금처럼 네. 뭐 그렇게 뭐랄까 지연 현상이나 터보랙 같은 건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네. 그래도 뭐 밟는 대로 쭉쭉 밟는 대로 네. 쭉쭉 이렇게 그래도 잘 나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조향 감각도 좋고요. 그렇죠. 조향 감각. 네, 네 조향 감각. 감각이 좋아서 지금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RMDPS 방식이 잘 그렇죠. 적용이 됐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아 스포츠 모드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바로 스포츠 모드인데 운전 좀 해볼게요. 네.
작업을 하고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주네요. 네. 네. 뭐 SUV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롤은 있어요. 롤은 좌우로 롤은 있지만 네. 많지는 않고요. 네. 네. 조금 고속에서 차선 변경을 해볼게요. 네. 괜찮네요. 네. 롤은 살짝 있지만 그렇게 불안정하지 않고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했는데 네. 변경했다고 해서 뭐 그 주행 간극, 주행 모드의 간극은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고 가속을 했을 때 좀 더 빠른 리스폰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정도 세팅된 것이지 네. 스포츠 모드라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브레이크 테스트는 생략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 고객님, 아 고객님이래. 독자. 독자분의 네. 차기 때문에 독자분께서 차를 뽑으신 지 지금. 오늘은 저의 미역머리를 보실 수 없네. 이 머리가 미역이라는 설이 있던데 미역을 달고 다닌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아니군요. 오늘은 보실 수 없지만 네.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역을 그럼 다음엔 달고 나오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제동력을 그래도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도 뭐 저속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네. 어느 정도 꾹 밟아야지 이제 제가 원하는 제동력을 이제 낼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상당히 고속 영역에서는 브레이킹 성능이 더 괜찮았어요. 오히려. 네. 그렇게 주행해 보면서 실제적으로 주행해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그렇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속 영역에서 브레이킹을 이제 했을 때는 정말 잘 서야 돼요. 맞네요. 네. 잘 서야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위험이 빨리 대처할 수 있잖아요. 네. 저속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차간 거리도 있을 거고 그렇죠. 좀 더 여유가 있죠. 네. 대처할 수 있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을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네. 패밀리 SUV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세팅은 더 좋은 것 같다. 저는 이제 단점을 이제 살짝 얘기해보자면 그렇죠. 너무 지금 소렌토 너무 좋다고만 했어. 네. 한번 단점 되게... 수월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네. 근데 사실 단점이라 할 만한 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도한 옵션 비용? 저는 네, 일단 그러니까... 잠깐 치고 들어가면 네. 아니 3,425만원 그래요. 최고 트림 이라서 3,425만원 그래 적당해요. 근데 옵션을 뭐 다 달면 뭐 한 700만원 돈이 올라가는데 그 다음 심지어는 지금 현재 차종은 4륜 구동이 적용이 안 된 지금 이륜 구동 차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700 넘게 이제 옵션 비용으로 더 추가가 되는데 차값이 3,400만 원인데 700만 원이면은 되면은 거의 몇 분의 5분의 1인가? 7호 35 그렇죠. 앞자리가 3과 4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심리적인 체감이 그럼요. 3천 4천? 그런데 네. 과도한 옵션. 네. 과도한 옵션 비용. 그리고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전략. 상술.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네. 윤 기자의 단점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네. 선배님 말대로 옵션이 많이 들어갔는데. 좋지. 좋은데. 네, 좋은데. 네. 이제 뭐. 저는 이제 솔직히 인테리어 부분을 많이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여성의 눈으로. 네. 네. 굉장히 뭔가 들어갔는데 살짝 투박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대시보드에 이 재질 같은 것도 눈에 보기에도 사실 그렇게 이렇게 고급져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기에는 고급지진 않은데 누르면 그나마 괜찮아요. 네, 누르면. 네. 네. 그다음에 그쵸. 뭐 이런 센터페시아의 형상들 조금 구식 같죠? 네. 네. 좋은 차를 너무 많이 봤어요, 요즘에.
경찰 너무 그래서 눈이 네. 높아진 눈이, 걸 수도 있는데요. 네. 변화가 오래된 디자인이다. 네. 변화가 없었던 디자인이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아마 그렇죠. 아마 개선되겠죠? 네. 추후에 이제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으니까 그쵸. 아예 풀체인지 모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마 네. 더 좋아진 상품성을 기대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네.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그쵸. 더 좋을 것 같아요.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우선 주행 성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잘 나가는 게 저 또한 느껴졌고요. 네. 그다음에 RMDPS 방식이 도입돼서 이런 굉장히 민첩하게 운전을 할 수 있었는데 나름대로 네. 네.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선배님은 롤 형상이 조금 뭐 약한 편이다라고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계속 조향을 계속 했어야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저한테는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차체가 아무래도 좀 크고 그다음에 좀 SUV의 특성일 수도 그쵸. 있어요. 예. 아무래도 승용차나 이렇게 세단 모델은 아무래도 좀 운전하기가 뭐 시야가 좋으니까 편한 부분도 있지만 안정성, 안정적인 운전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런 특성의 차이인 것 같고 어쨌든 뭐 윤 기자가 얘기한 대로 뭐 상품성은 좀 더 나아졌다.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RMDPS 방식이라든지 뭐 8단 자동 변속기 네. 이런 부분도 상품성 개선됐다 볼 수 있습니다. 2열도 보면은 일단은 2열 공간이 상당히 넓고 또 등받이 각도까지 조절이 돼서 맞아. 지금 이 소렌토의 그 특장점을 살려준 부분이고 네. 사실 이 가격대에 대안이 별로 없어요. 국산차에도 사실 선택의 폭이 크지 않고 이 정도 크기에 만약에 수입차를 산다 한다면 가격의 갭이 좀 많이 커지거든요. 네. 근데 소렌토의 아쉬운 점은 어쨌든 차 가격이 이 차 같은 경우에 3,425만 원인데 옵션 가격이 거의 700만 원 정도 가까이 됐다는 거 그건 좀 아쉽다. 네. 옵션을 좀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아서 좀 더 인기를 국민 SUV가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카이주에서 평가하는 이 소렌토는 뭐 나쁘지 않고 그쵸. 좋은 편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이 지금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고 있는데 카이주 홈페이지에도 좋은 내용이 많이 올라와요. 뭐 시승기도 글 시승기 그쵸? 열심히 쓴 시승기도 있고요. 통계 기사도 있고 그리고 뭐 새로운 컨텐츠 통계 뉴스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시도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네.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